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법 입문, 비기닝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차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세법이라는 게 대방대해요. 네, 세금과 관련된 법률이 이제 세법인 건데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금. 세금을 걷는 주체는 국가가 있고 지방 자치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걷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걷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세무사 시험을 공부하거나 혹은 회계사 시험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아니면 뭐 세법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건데 국가가 걷는 세금을 어쨌든 국세라고 하고 지방 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해요. 그래서 국세가 한 전체 세수 우리 걷는 세금의 한70% 지방세 가한30% 정도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금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세금의 종류가 다 배우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를 배우는데, 세수로 치면 대부분의 내용들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은 그래서 이렇게 세수를 국가가 걷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걷는지에 따라 다른데, 국세 종류에 크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의 소득에 대해서 걷는 세금이 있어요.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에 대해서 걷는 세금이 있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걷는 세금이 있어요.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걷는 세금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 종류가 크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사람들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담세력이라고 불러요. 담세력.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담세력 세금을 낼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게뭐 대단한 게 아니라 국가가 삥 뜯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국민이기 때문에 내는 거야 헌법 3 8 조에 따르면 국민은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과태료도 아니고 길 가다 침 뱉었다고 내는 과태료도 아니고 누구 때렸다고 내는 벌금도 아니고 그냥 내는 거예요 그냥. 그 내는 이유를 이름을 붙인 게 담세력이에요 담세력 그래서 돈 벌었다 어? 소비하네 재산있네 라는 이유로 세금을 걷게 돼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세개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첫 번째가 한 번쯤 들어봤을 때 소득세 소득세 그래서 개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부르고요 또 법인들이 있어요 법인 법인들이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세법전이 둘로 나눠서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나눠 있고 미국 같으면 어차피 둘이 똑같요 인컴 태스슨데 그게 개인이냐 납세무자가 법인이냐 이렇게 나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두 개로 쪼갠 거예요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이렇게 크게 보면 이두 가지가 있어요. 소비에 대해서 내는 세금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라는 거. 한 번쯤 들어봤죠. 소비하니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말이 조금 안 좋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외국 가면은, 일본에서는 이거 소비세라고 그냥 불러요. 그 말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VAT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나라 가면 GST라고도 불러요. Goods Service Tax라고 해가지고, 재화나 용역에 붙는 세금, 소비에 대해서 붙는 세금. 그리고 개별 소비세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 이 소비세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가졌다는 이유로 세금을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살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취득세라고. 부동산 사게 되면 붙이는 취득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집 샀다. 집값의 4% 정도, 3에서 4% 정도 붙이고,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는 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라고 들어봤죠? 종부세. 요런 뭐 세금들이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에요. 그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세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세력을 기준으로 크게 소득, 소비,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는 세금들이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에 이제 시험을 볼 거니까 시험에 이제 무슨 세금이 나온지 구경만 먼저 잠깐 해보면 세무사 시험은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에는 4과목 중에 한과목이 세법이에요. 그래서 400점 중에 100점. 25%가 세법이에요. 2차 시험이 총 400점이거든요. 그중에 세법이 총 300점이에요. 그래서 세법이 7 5예요 75%. 그래서 세법이 대부분이에요. 세무사 시험에서. 그래서 2차 시험에서 세법을 못하면 집에 가야 돼요. 1차 시험에서는 붙을 수 있어요. 세법을 잘 못해도 꽈랑만 넘으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트립 시간이 제일 많은 거고 제일 힘들어요. 세법이 어려운 이유는 단하나예요 처음에 진입장벽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오늘 지금도 이렇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소련말 같고막 그쵸 뭐냐 이게 무슨 용어, 용어 자체가 처음 들어보는 말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앞으로 들어보는 용어가 일단 낯설어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 개념 이런 걸 잡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1차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법인세법이 우선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법인세법이 한 10문제 나와요. 40문제 중에. 그리고 소득세법 나와요. 소득세법. 그래서 소득세법도 얼추 8문제, 9문제 나와요. 그리고 부가 가치세법 나와요. 부가 가치세법. 그래서 총 40문제 중에서 28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3대 국세라고 해요. 3대 국세. 여기서 대부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를 사람들은 뭐 기타세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나머지 세법들은 마지막에 공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법이 뭐가 있냐면, 국세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세 기본법이라는 게. 이런 세법들을 다루는 총칙적인 요소가 되는 법이에요 그런 국세기본법이 있고 세금 잘안 내면 어떻게 걷어올 거냐 그게 국세징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징수와 관련된 법 그때 딱한번 배우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세범 범칙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처벌법이라는 거 있어요 별걸 다 배우죠 처벌법 그다음에 외국과 거래를 했을 때 어떤 세금을 조정하는 법률이 있어요. 그게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네 가지 세법을 더 배워요. 요거는 시험 보통 4개월, 5개월 전에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건 진짜 좀 중요해요, 이거는. 굉장히. 얘만큼은 좀 미리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차 시험에 가면 두 개로 또 갈려요. 그게 보면 세무 회계라는 걸 배우고 그리고 세법 학이라는 걸 파는 거예요. 세무 회계에서 뭐 하냐면 요세개 하는 거예요, 요세 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요세개 가지고 100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푸는 게 계산. 그래서 순수하게 계산. 그래서 100점이에요, (100점) 내에 (100점) 세법학이라는 건 (200점인데요.) 논술 시험 보는 거예요. 논술. 글로 막 쓰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쓰기 글쓰기. 또 하면 또다 해요. 그래서 뭐 보냐면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에 4개 보고 2부에 4개 봐요 세목을. 그래서 1부에서 뭐 보냐면 요요 국세 기본법 요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안 배웠었던 상속 징역 요거 배우는 거예요 상속 징역. 그래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했어요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게두 개가 있다고요. 세금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을 때 내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하고 증여세 이때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네개의 세목을 배우는 거고 2부 가면은 부가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저 소비에 대한 것 중에 개별 소비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제가 걷는 지방세, 지방세 다 배우는 건 아니고. 취득세하고 재산세 이런 거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특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예, 예, 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1차, 2차. 그러니까 이걸 3대 국세라고 하거든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제일 중요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무사 시험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회계사 시험을 어떻게 공부하냐면 1차 시험에 20%에 다섯 과목 중에 한 과목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세법을 공부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계사 시험도 똑같아요. 세법이 양이 제일 많아요. 제일 힘들어요 물론 재무관이 뭐 수학적인 게 조금 있는데 거기서 이미 허드을한번 정해지고 거기서 나가리 될 사람 나가리 되고. 열심히 할 사람 중에서도 다 세법을 제일 힘들어해요. 세포자가 제일 많아요. 세포자.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수포자. 세법 포기자가 제일 많아요. 세무사 시험 공부하신 분은 세법을 더 많이 하실 분인데 세포자가 있었으면 되겠어요. 일차 시험은 근데 포기해도 세법 포기해도 붙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25%잖아요. 꽈락만 너무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계속 도돌이 하는 거예요. 몇 번씩 시험하고. 어쨌든 회사 시험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요게 또 메인이에요, 계산. 요게 약75% 80% 나오는 거예요. 특히 법인세가 되게 많이 나와요. 계산 문제도 훨씬 어렵고. 그런 다음에 상속 증여. 국세 기본법.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방세 요건 다 포기해. 왜냐면 한 문제 나와요. 40문제 중에. 이거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상속증에서 두 문제 나오고 국세기본법 네 개에서 다섯 개 나와요. 나머지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laughs> 법소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차 시험에서는 세무회계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고, 세법학은 안 보고 세무회계만 봐요. 세무회계 세모에게만 보는데 법소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상속 징여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100점 이렇게 나와요.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회계사랑 세무사랑 세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얘 빼고는 둘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과제 완전히 똑같아요 객관식으로 공부해도 똑같고 기본 강의를 해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야. 기본적으로는. 이해하셨죠? 얘만 달라요. 얘만. 근데 내공은 여기에 다 있어야 되고 세법으로 돈 벌고 싶다. 그럼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 이게 다 장난하는 거야. 장난. 그냥 계산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장난하는. 거야. 여러분 장난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장난하는 거야. 우리가 보기엔 돈 버는 거하고 큰 상관없어. 돈 버는 건다 여기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건다알게 했어요. 그래서 법전 보고 뭐 이런 것들은 다알게 했습니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하시고 세법이 뭐다 이제부터 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문 과정이 있어요. 인문 과정. 그래서 인문 과정에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선 가장 큰 목표는 세법의 체계나 용어를 좀 익숙하게 만드는 게첫 번째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좀 낯을 가려요. 첫째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차례를 봅니다. 그래서 1편에 보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있어요. 그리고 2편에 보면 소득세법이 있고 3편에 보면 법인세법이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거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럼 부가가치세법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거기 8페이지 있죠, 8페이지. 8페이지. 그래서 첫째 시간에 다 이제 천천히 나갈 건데, 좀 첫째 시간에는 세법의 기본적인 용어를 조금 많이 알려드릴게요. 교재에 있는 거. 아, 그거는 별도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막 그러니까 걷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옛, 옛날에 시민사회가 되기 전에, 봉건사회에서는 세금을 왕이 마음대로 걷었죠. 왕이 그냥, 야, 너 세금 내. 이러면 걷는 거예요. 개판인 거죠. 그러다 마그나카르타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시민들이 붕괴했잖아요. 우리가 법을 만든자 그런 거예요, 법을.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을 정해서 그 국민의 대표기관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만 세금을 걷게끔 만든 거예요. 사람을 감옥에 가둘 때도 법을 만들어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가 우리 근대 시민사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죄형 법정주의라는 거고, 그 하나가 조세 법률주의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돼 법이. 그래서 반드시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조세 법률주의라고 말해요. 세법 없이는 세금을 걷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근거가 필요해.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금으로 밥 먹고 살고 싶으면 법전 없으면은 일 못하는 거야. 무조건 법에서 근거를 찾는 거야.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세무사 친구들 보면 합격을 해요, 일을 해요. 그럼 뭘잘 찾아봐야 돼. 그럼 요즘 친구들 네이버 찾고 인터넷 찾고 그렇게 찾아요. 그 답을 거기서 찾으려고 그래. 욕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근거는 법에서 찾아야 돼. 근거는 근거는. 이아시세어요 모든 근거는 다 법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있죠? 핸드폰. 핸드폰 열어보세요. 핸드폰에 핸드폰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앱스토어 있죠? 앱스토어. 앱스토어에 가보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운 받을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운 받을 수 있죠? 다 다운받아 놓으시는 거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래서 다운받고, 이제부터 특히 세무사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전 찾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법전도 찾고 하는 거다 알아보는 거예요. 일단 다운받아 봤죠? 그쵸? 그렇죠?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laughs> 거기 부가가치세법, 우리 보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가가치세법 한번 찾아보세요. 부가가치세법. 별거 없어요. 찾으세요? 부가가치세법? 거기 보면 이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부가가치세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그거부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법이라는 건 누가 만드는 거냐면, 우리 국회의원 선거하죠. 국회의원 선거,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만드는 거야. 국회에서.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야. 새 법을.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 문화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 이건 안 배우나? 어쨌든 기본이에요, 기본. 정치 사회에 대해서는 기본. 그래서 법을 국회에서 만드.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국회에서만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니야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집행하는 기관이고 우리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고 국회에서 만든 법으로 다 만들 수가 없어요. 다 모든 걸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 놓냐면 대통령령으로 맡겨놔요. 대통령한테 좀 이런 거는 맡겨 놓자라고 해놔요. 그렇게 위임을 해놔요. 그래서 국회에서 위임을 해놔. 위임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행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시행령. 시행령. 그 시행령이 뭐냐면, 대통령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대통령한테 맡겨놓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 보고, 야, 요거는 니가 좀 맡아서 챙겨봐라. 라고 하는 걸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시행령. 이해하셨죠? 대통령령한테 맡겨놨는데, 대통령이 그것도 다시 장관한테 맡겨 놓을 수가 있어. 근데 세법은 국세는 누구한테 다시 장관에게 맡기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맡겨요.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맡기거든요. 그래서 그 장관에게 다시 맡겨 놓는 거를 시행 규칙이라고 불러요. 시행 규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나중에 우리 같이 보면은 시행령, 시행규칙 그런 게다 써져 있어. 고그 난이도가. 그래서 다시 위임하는 거니다 위임. 의미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왜 이게 중요하냐? 시험 범위가 시험 범위가 여기가 80%가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서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있잖아. 거의, 거의 100%가 여기서 나와. 여기에 뭐 그렇게 집중 많이 안 해도 돼. 여기서 나오는 거 있죠?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게 거의 20%야. 여기서 잘안 나와. 여기서. 여기에 있는 건 신경 별로 안 써도 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건 세무에게서 한 다섯 개밖에 없어. 다섯 개밖에. 이해하시겠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대부분 집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시행령, 시행 규칙이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죠? 저도 한번 열어서 구 개월 같이 해 볼게요. 같이 이렇게 볼 시간이 나중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전문가예요. 여러분들. 남이 판단해 주는 게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조문을 하나 볼까요? 음,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법 구조 한번 볼게요. 구조. 구조. 그냥 찾았어요. 그 구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구조 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시행령이라는 거예요. 시행령.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통령령을 딱 클릭을 해보면 클릭되죠. 그러면 시행령 18조로 넘어간대죠. 그렇 그럼 그 시행령 18조에 처음 출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법 구조 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그법 구조 1항이 재화의 공급이었었잖아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의미 보이죠? 자 법전을 읽을 때각 호라는 말이 뭐냐면 호가 밑에 1호, 2호, 3호, 4호, 5호 보이죠. 그쵸 그렇죠? 그 번호를 각호라고 하는 거야 각호, 각호. 그리고 가끔 보면 가, 나, 다, 라가 있거든요. 그거는 목이라고 불러 각목, 각목. 적어도 법전을 읽을 줄 아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해 저는. 적어도 이것도 못 읽는데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또볼 만한 것들이 뭐 이런 잠깐만 위임 규정 하나 보면은. 좀더 쉬운 거요런거 거 한번 볼게요. 26조 한번 볼게요. 26조 오늘 배우는 것 중에 부가세법 26조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라는 규정이 있죠. 찾았어요? 그렇 그리고 거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1항에 이렇게 돼 있어. 26조 동그라미 1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항이라고 불러. 사람들은 26조 1항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랑,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돼있죠. 의미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6호를 볼게요. 6호. 6호를 보니까 이렇게 됐지. 교육 용역을 면세를 해주겠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학원비 내셨을 거 아니에요? 이 학원비가 면세이거든요. 면세. 근데 무조건 면세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교육 용역으로서 이렇게 돼 있지, 그치지 세상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으로서라고 돼 있지. 으로서 이게 법을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 국어. 나중에 일을 하려면 내내 내 일할 때는 국어 사전 옆에다 놓고 엄청 보거든. 으로서라는 게 자격수단 대, 이런 뜻이거든. 으로서가 있고 서가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자격이나 수단으로서니까 교육 용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준 것만 면세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대통령령을 딱 클릭을 해보는 거야. 위임을 해준 거야. 대통령으로 정해준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가보니까, 가보니까. 한 번쯤 구경해보는 거야, 지금. 나중에 이제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법학 공부하면 맨날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이렇게 해석하고 자 36조 1항 거기 26조 1항 제 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법에서 26조 1항 제 6호에 있었잖아 그렇죠그 용역은 다음 각호 1호부터 6, 7호까지 있잖아 7호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그런 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육생, 청강생에게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라고 돼 있지. 지금 보이죠? 지식이나 기술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가르치는 내용에 제한은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시설이 제한되어 있는 거지, 시설이. 1호를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소, 교육소, 그 밖에 비영리 단체. 보이죠? 그러면 주무관청에 허가된 단체에서, 학원에서 뭐를 하면 수강생에게 교육 용역을 가르치면 면세 주겠다는 거야. 지금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 에 해커스가 주무관청에 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법이 되게 어려워 나중에 가면 이 주무관청이 어디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렇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에서 주무관청이 어디까지 오느냐,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 그 PT, 저 퍼스널 트레이닝, 퍼스널 트레이닝도 가르치는 거니까 면세해달라고 법원에 지금 소송 중이야. 복 문제 알죠? PT, PT 체육관 가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체육관에서 우리도 주무관청이 인허가를 받았다는 거야. 이하시에서 보건복지부. 근데 주무관청에서, 여기서 말한 주무관청은 적어도 교육청을 얘기하겠지, 교육청을. 학원에 대한 인가 기관은 교육청이잖아요. 그래서 고등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그거 안 된다, 면세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소송 중이거든. 그래서 법이 어려운 거야. 다 자세하게 안 써놨단 말이야. 이하시에서 주무관청 교육청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걸 배우는 거다, 아주 여러분들. 지금 이하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당연히 교육청을 얘기할 테고. 그건 좀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면세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배우는 기본 강의 수준에서는 뭐를 배우는 거냐면 1차 시험에서는 그냥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교육 기간 요 정도만 딱 나오는 거야. 깊게 안 배워. 이해하셨어요?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거, 회계사 시험도 주무관청 허가 받은 거, 여기도 주무관청 허가 받은 거. 문구가 딱 그렇게만 나와. 어디도? 여기도, 여기도 딱주무관청 허가받은 거. 거기까지만 나와. 세법학에서는 어떻게 나와? 그주무관청 어디냐, 지금. 지금 사례 있잖아요. PT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거 니네 해석을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법전을 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 이쪽에서는. 그렇지만, 이쪽도 그런 바탕화에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음, 이해하셨죠? 세법 원래 그런 거야, 세법은. 다시 돌아오면, 이제 법은, 국회에서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위임이 됐고 대통령령에서 다시 기획재정부령으로 다시 위임할 수 있는 거야. 의미 이해하셨죠? 진짜 좋은 법은 어떤 법이냐면 세법이 잘 만들어진 법은 시행령이 별로 없는 법이 대게 좋은 법이에요. 시행령이 많이 안 써놓은 법이 좋은 법이야. 즉 법만 보고 법만 보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좋은 법이야. 그런데. 법만 봐서 이해가 안 되고 시행령 가서 이해해야 되고 다시 여기 가서 이해해야 되는 거 그렇게 좋은 법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 대표적인 쓰레기 같은 법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양도소득세를 세무사도 포기해서 양포 세무사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왜냐면 시행령 규정이 너무 복잡해. 국민들이 읽어서 세법을 이해를 못해. 그게 무슨 법이야? 국민들이 이, 읽어서 이해가 돼야 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고 내가 이걸 읽었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지. 그게 적당한 세금이라고요. 이해하셨죠? 선생님 그럼 저희는 뭐 먹고 사나요 야, 그거 안 해도 먹고 살수 있어. 아까 얘기했던 주무관청만 해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힘든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언어 자체가 돈을 먹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언어야, 국어가. 어? 국어가 애매해요. 우리나라 말 자체가 프랑스 말 이런 거는 되게 정교하대. 프랑스에서 법률가들이 먹고 살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구만요. 그래서 전 세계 외교 문서는 무조건 불어로 다시 쓰게 돼 있어. 가장 정확하대. 근데 우리 대한민국 말 자체 가 어떻습니까? 애매하죠, 애매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사람 상대방 외국인들 이름 열심히 불러주잖아. 또 만났을 때 우리는 어이. 유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 이름 정확히 불러주잖아. 우리 애매해요. 그냥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많아. 그런 상태에서도 법 자체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나 어쨌든 법을 읽어서 제대로 읽을 수 있으면 좋은 법인 거야. 세법은. 그래서 우리 법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법안에 법안에 국회에서 만드는 법안에 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네 가지 정도는 반드시 정해놔야 돼요. 네 가지 정도는 그게 뭐냐?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세 요건. 과세를 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세금을 부과할 수있어 그럼 대표적인 과세 요건 네 가지가 뭐냐면, 법전을 보니까 첫 번째 누가 있어야 되겠어? 누가 내야 되는지가 나와 있겠지. 이 세금 누가 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납세, 의무,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에 세금을 갖다 내야 되는 사람을 먼저 정해놔야 돼. 납세, 의무,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 소득세다. 라고 하면 돈을 번 개인을 얘기하겠지. 법인 소득세다라고 하면 돈을 번그 법인을 얘기하겠죠. 부가가치세다라고 하면 우리 뒤에서 배웠지만 사업자가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납세의무자라는 거예요. 납세의무자. 자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내느냐를 결정해 놔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어떤 행위나 그쵸? 그렇죠? 어떤 소득이나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영어로 얘기하면 w a t 이 있어야 되는 거죠. What. 소득세라면 소득이라는 게 있어야 될 때고 부가가치세라면 소비라는 게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렇게 막연하게 써서는 안 된다고 세법에.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되어 있고 혹은 재화의 수입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과세 대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과세요건 두 번째는 과세 대상이 있어야 돼 과세 대상이 있어야지만 과세할 수 있는 거예요. 자세 번째는 뭐냐면 세금이라는 건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돈으로. 그럼 돈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동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얼마의 세율을 곱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즉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공급했고 이런 얼마라는 금액이 있어야 돼. 그걸 우리 세법에서는 과세 표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과세 표준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법전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율이 있어야 됩니다. 세율. 이네 가지가 법조문에 반드시 있어야지만 반드시 있어야지만 된다 이거야. 이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래야지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세금을 배우든 간에 이네 가지를 먼저 찾아보는 거야 항상. 음,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법전 본 김에 한번 구경해 볼게요. 국세 법령정보센터 가서 구경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보는 게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마음만 있으면 다할수 있는 거예요. 법전을 본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부가세법 보니까 조문의 제목부터 옆에 쭉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조 한번 볼래요? 3조? 3조에 떡하니 있잖아요 납세 의무자부터 나죠 누가 내야 되는지 그렇죠? 제목만 먼저 보는 거예요 4조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떡하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29조 가보세요 29조 29조 가보니까 과세 표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부가세 과세 표준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와 있고 그 다음 30조 가보니까 세율 나와 있죠? 이해하셨죠? 이네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야 네 가지가 그래서 모든 세목엔 다 붙어 있다 이거예요 쫓아오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앱으로 그냥 심심할 때법전 보면 돼요 법전 그래서 이제 저는 강의를 이제 처음부터 강의한 건 아니고 내가 일을 한1 5년 하다가 이게 우연하게 또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몇 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문 웬만한 조문은 조문 번호를 다 외우게 됐어요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조문을 외우게 돼 있어요 그냥 결국은 많이 보고 몇백 번 보다 보면 그 단어만 가지고 계속 보게 돼요 계속 얘가 무슨 뜻일까 얘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계속 보다 보면 아이디어도 없고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우리 세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교재 한번 봅니다. 우선 부가가치세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담세력의 징표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첫 번째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낼수 있는데 그중에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한 세금인 거예요. 소비. 소비, 소비. 이게 얼핏 보면 소득에 대한 세금은 되게 눈에 잘 보여요. 월급 받아요. 월급이 500만 원이래. 근데 500만 원인데 통장에 500만 원다 찍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세금 떼고 찍힌단 말이야. 그럼 내가 세금 얼마 내는지 잘 보여요. 보여. 그쵸? 근데 이 소비세는 눈에 잘안 보이는 특성이 있어요. 굉장히 이상해. 굉장히. 소비세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부가치세 눈에 잘안 보여. 완전히 특이하다 특히 대한민국에선 더더욱 특이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면서 뭔가 어떤 경제적 행위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친구 여기 옥수수 수염차 이거 먹었잖아요. 그쵸? 옥수수 수염차 여기 얼마예요? 한천원에요천 이백 원. 1200원이래요, 1200원. 이 1200원짜리 안에 부가가치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는 이걸 먹으면서 내가 부가세를 낸다는 생각을 하면서 먹었어요? 아니면 그냥 옥수수 수염차네 이러면서 먹어요? 후자죠, 후자. 이거를 먹으면서 내가 부가세를 낸다는 생각을 하면 또라이죠. 그런 생각을 누가 해?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그냥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 우리나라 세금이, 부가세가 좀 그런 편이야, 사실. 그죠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가보신 분 있어요? 일본 여행 가본? 일본 여행 가본 분. 한 분밖에, 외국 안 가봤어요? 일본 여행 가면은 거기 가격표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에서 100엔 이렇게 써져 있어요. 100엔. 100엔 내려고 그러면 애들이 엄마, 8엔 더 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거기 소비세가 8엔이야, 8엔. 8%. 걔네들은 가격표에 딱 이렇게 써져 있어. 그리고 소비세를 8엔을 떠, 따로 달라고 그래. 어? 따로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부가세를 낸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 기본적으로. 응? 물건 값이 여기 딱 적혀, 물건 값이, 이, 이게 뭐, 뭐, 100만원으로 적혀 있으면, 100만원 내가 딱 주고 살 때, 가게 주인이 얘기를 한다고, 10만원 더 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우리나라로 10%라고 하면, 그렇게 따로 더 달라고 해야지 부가세를 낸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행이, 거래 관행이 그렇게 안돼 있어요. 그냥 부가세가 포함돼서 그냥 받는 게, 우리나라의 민사 거래 관행이야. 그러니까 이게 잘안 보이는 거야, 우리나라에선. 기본적으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 받으면 눈에 쉽게 쉽게 보이는데, 따로 안 받으니까 잘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탈세도 되게 쉬운 거야. 잘 봐요. 내가 100원을 주고 얘한테, 가게 주인한테 8원을 따로 줬어, 부가세를. 어? 그러면 이 가게 주인이 이거 국세청에다 갖다 내야 되는데 얘가 이걸 안 내. 그럼 내 돈을 슈킹한 거 아니에요. 화가 나지? 그렇 않아? 그러면 납세자들이, 우리, 우리 국민들이 내돈 슈킹했네. 그러면서 마구마구 화를 내고 탈세 제보를 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준 돈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관심도 없어. 내가 준다는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선 음 이해하셨어요? 그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이해하는데 되게 어려운 출발인가요 지금. 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내는 개념은 있어요 개념은. 하지만 눈에 잘안 보여 지금 대한민국에선 첫 번째 그걸 잘 기다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원래 어떤 개념이냐면, 소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어떤 물건이 만 원짜리가 있다고 해요. 이만 원이란 건 부가세가 안 붙은 물건 값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물건 값 자체가 만 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10%에요. 10%, 10%, 천 원.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천 원이 붙는데, 부가세가.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천 원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걷는 방법. 소비에 대해서 걷는 거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걷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게에서 물건을 이게 만 원짜리라고 했을 때만 원을 내면서 국가가 옆에서 딱 오는 거야. 그래서, 어, 소비하시네? 즐겁겠어요? 밤새력이 있는 거잖아. 세금이라는 게 본질이 삥이야, 삥. 너돈 벌었네, 세금 내, 이거예요. 소비하네, 즐겁네, 세금 내, 이거예요. 그천원 내, 이거야. 그래서 국가공무원이 천원 내세요. 지금 걷는 거야. 그냥 소비할 때마다 그때그때 걷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어떻게 소비할 때마다 경제생활에 국가가 다 개입해서 그때그때 다 걷겠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불가능해. 이해하시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럼 납세자를 나로 두고, 소비하는 사람으로 두고, 소비하는 사람. 내가 이번 달에 소비한 거를 다 집계를 해. 그래서 나 이번 달에 100만원치 물건을 샀어. 그러니까 부가세는 10만원 정도 내면 되겠지. 10만원을 내가 스스로 국가에 갖다 낼 수도 있겠지. 그 방법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로 말들을 인간들이 아니에요. 소비자 개인들이 그 정도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음 응,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더 낫냐? 물건 파는 놈한테 받아서 갖다 내라고 하는 방법이 최고 낫더라 이거야. 물건을 파는 가게 주인한테 네가 물건을 만 원에 팔면서 천 원을 따로 받아와. 그리고 그걸 국가에다 갖다내라고 하면 가장 좋더라 이거야.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굉장히 재밌는 구조를 짠 거야. 자, 한번 보면, 소비니까, 소비니까, 이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부담하는 사람. 부담이라는 건 경제적 용어인 거예요. 하지만 이걸 거둬서,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 납부하는 자는 소비자가 아니죠. 물건을 판 가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가게 주인을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사업자. 이해하시겠죠? 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원래 세금은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대부분 같아요. 내가 1억을 벌었으면 1억을 번 사람이 세금을 갖다 내는 거야. 부담하는 자가 소득을 번 사람이고 갖다 내는 사람도 납부하는 사람도 소득을 번 자이기 때문에 같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런 걸 우리가 직접세라고 해요. 부담한 자와 실제 납부한 자가 같은 세금을 직접세라고 부르는데 이 부가 가치세럼 납부한 자와 부담한 자가 이렇게 다른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간접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대표주자입니다. 간접세. 부담한 자와 납부한 자가 서로 다르고, 부담한 자는 소비자지만,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는 자는 사업자고, 그 자를 우리는 납세 의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무서엔 이자가 갖다 내는 거예요. 물건의 값을, 우리 만원을,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이렇게 불러요. 공급가액이다. 이하죠이천 원을 부가가치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는 거예요. 공급가액. 물건값을 공급가액이라고 계속 부를 거예요. 사업자도 이걸 오늘 판거 매일매일 물건 팔때팔때팔 때마다, 팔팔 때마다 갖다 내지 못하겠죠. 일정 기간 동안 모아서 갖다 내는 거예요. 모아서 모아서 그래서 나중에 그 모아서 갖다 내는 기간 이런 것들을 따로 배울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자 교재 8페이지를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한 세금이다. 한번 제목 가지고 읽어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 제 줄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처럼 마지막 줄 위에 보면 소비대 소비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속에 계속 있는 거야. 우리는 근데 내는지 잘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거래 관행상으로 보면 잘 모르는 이유가 거의 파란색으로 보신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심지어 사업주도 자기가 낸다고 느끼는 거야. 왜냐하면 제한테 받아서 낸다는 느낌이 었고 내가 물건 팔았잖아. 물건 팔고서 그냥 갖다 내니까 사업주조차도 받아서 낸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좀 의미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말이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는 국가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부가세는 별도 이런 말잘안 쓴단 말이에요. 옛날에 옛날에 보면 지금은 식당에서 그런 말을 안 쓰잖아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그게 지금 못 쓰게 돼 있다고. 옛날에는 뭐 아웃백 스테이크나 뭐 이런데 가면은 부가세 별도란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영어로도 밑에 써져있다. vat, will be added 뭐 에리드 뭐, 이렇게 1 0 vat, will be added 이렇게 써져있다면 따로 청구될 거라고 그런 말을 아예 안 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야.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이 있고 오른쪽에 가보시면 마지막 파란색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누가 내는 거냐? 결국 정답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국가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겁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부담하는 자가 다른 걸 간접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간접세.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간접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세금을 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세금이죠. 국가 입장에서. 불만이 별로 없어. 불만이 그쵸?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여러분들 올려도 사람들이 처음엔 불만이 있지만 곧 잊어요, 곧. 한 1년 지나면 다 있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를 올려도 괜찮아. 곧 잊어. 그래서 정부가 10% 우리나라 부가 세세율이좀 낮은 편이에요. 여타 선진국보다는 조금 낮거든요. 유럽국가 훨씬 더 높은데 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도 가장 큰 이유는 통일세로 내비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젠가 통일이 일어난다면 라 그때 많은 세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부가세를 올려서 세수 확보가 가장 좋거든.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일단 대기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간접세는 국민들의 불만이 적은 세금인가 고액인 그좀 쉬었다 하겠습니다.